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사의 도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바다예요. 바다. 에게해 바다. 에게해 바다. 그래요. 그 바다에서 수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정박할 수 있게. 이게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실크로드의 또 하나의 종착지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차트 정류장, 원형극장, 아고라 뭐 도시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였냐면 버린 거예요. 아예 버려버리고 다른 도시로 다 이사 갔어요. 여기 있는 돌도 그대로 뽑아가면 좋겠지만 저주받은 도시 아니에요. 냅두고 그냥 새로운 도로, 새로운 도시. 그 도시가 없어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다 파괴하고 다 재조립하고 하면서 없어지고 여기는 버린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여자 한 명 있죠. 옛날에는 이 신이 최고 대빵신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유방이 38개예요. 유방.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 요 신이 최고 여기의 국가 신이었는데 로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생겨 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도 도시였어요. 기독교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도시였다는 그런 거죠. 2000년 전 도시예요, 여기가. 2000년 전인데 바다 대리석이었고 길 쭉 있죠? 중간에 더 있어요. 더 쭉 가요. 어디까지? 바다까지. 바다. 요 앞에 이제 항구 도시니까 배가 정박하는 정박장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이 도시에 딱 들어오면 처음 보는 게 바로 이 원형극장. 원형극장. 어제는 우리 위에서 봤잖아요. 이게 무려 30만 명이 여기서 이제 도시에 관람을 할 수 있어요. 30만 명이 10분의 1, 3만 명. 3만 명이 이제 관람을 볼 수 있는. 근데 보면 이제 산이죠, 산. 산에 갔다가 비자리를 깎아서 나.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저 원형극장 올라가 보시고 오셔도 돼요. 시간 미리 말씀드릴게요. 3시 40분까지 차에서 만나요. 3시 40분에 차에서 만나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2시 25분. 자, 이쪽으로 가. 3시 40분.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옛날에 이제 경기의 신, 신장이잖아요. 신장. 신장이 지중해 머리를 보면 이게 이오니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오니아 양식은 뭐냐? 초창기에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양포처럼 나뉘어져 있죠. 이오니아 양식.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코린트 양식과 도리아 양식 다 있어요. 그런 양식 다 있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도시가 연기였다는 거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바울로가 살았던 그 길로 가는 골길 있잖아. 참 잘하셨어요. 나올 때 사진 찍으면서 나오세요. 지금 눈으로 감상하시고. 눈으로. 여기가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뭐 하는 곳이냐? 요즘도 광장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장도 열리고 강연도 있고 강론도 하고 그 자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막 하고 있죠. 연설. 연설하고.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둥도 쭉 서 있죠. 여기도 기둥 쭉 서 있죠. 이 기둥 옆쪽으로 지금 저 벽도 쌓아놓은 거는 무너지지 마라고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간들 있죠. 상점이라. 오.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중앙에 광장 있으면 하나씩. 옆에 인도 있고 인도 옆에 상점 있죠. 이게 다 상점. 옆에 이것도 다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화장품도 팔고 뭐도 팔고 이게 2000년 전 도시의 모습이니까 대단한 거죠.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 나무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맨홀 뚜껑. 발자국에다가 발바닥은 다 보이죠? 발바닥 왼쪽 위에 보면 막 점찍혀 있는 게 저게 하트예요, 하트. 이거 이거. 사랑이 필요하면. 저 발을 대보고 저거보다 크면 옆에 보면 저기 뭐 같아요? 발 보는 쪽에. 여자예요, 여자. 손가락 이거 같아. 이마, 눈, 어깨. 보세요. 어깨까지 여자. 안 보여? 발 오른쪽에. 보이죠? 여자가. 여자 모습이 보이는데, 여자가 있다. 그래서 저 네모난 건 이제 어음도 된다. 공주전사 되게 최초의. 제가 126년에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충독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딸이 아버지가 독서관이었어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세계 3대 도서관 중 하나, 셀수스 도서관. 자, 근데 이 도서관, 요 밑으로 지하 터널이 하나 있어요. 장수관님. 이쪽으로. 자, 사진은 나오면서 찍으라니까. 사진 많이 찍을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가가 여기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박물관 갔다 왔는데 우리 안탈리아에서 봤던 하드리안 무술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치를 보면 정확히 여자 하나 있어요. 저기 아킬레스 엄마야. 택티스의 운명이에요. 하드리안 무술은 우리의 운명을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머리가 뱀처럼 된 여자 보이세요? 아~ 메두사. 메두사. 메두사 얼굴도 돌이 되죠. 왕의 신전 앞에 공연을 신전하여 그래서 아드라스 동시에 신전 여기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수세식 룩. 이따가 저기 올라가 봐도 돼요. 요 밑에서 자유시간 가질 거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뭐야? 가자. 럭셔리 화장실. 이거 대리석 부분이 어디 있냐? 대리석으로 딱 되어 있죠? 요 안에 깊어요. 여기 바로 옆이 목욕탕이거든요. 목욕탕 물이 계속 흘러. 수세식 맞죠? 수세식. 공중 화장실. 근데 조금 거시기한데, 옛날에 로마인들은 신천으로 몸을 가리고 감싸고 댕겼기 때문에 살짝 꺼지면 그다지 거시기하진 않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냐? 분수가 있었어. 화장실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위에서 봤던 아고라 있죠? 그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도 들어가 보시고 원형극장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실도 한번 들리시고 그래서 지금 2시 40분밖에 안 됐죠? 1시간이면 너무 좋은가? 3시 반까지 버스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진 마음껏 찍으세요. 3시 반에 버스. 근데 화장실 꼭 들리셔야 돼요. 여기 갔다가 어디 갈 거냐면 시린지에 마을 갈 거예요. 화장실 아까 드론 입고 있죠? 이거 밀고 들어왔죠? 그 바로 앞에 계단 내려가면 화장실 있어요. 자, 우리 3시 반까지 버스.
분이 내려오시는 게 날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